주말부터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양식장과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. 피해 상황을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눈으로 얼어붙은 인도 위를 조심히 걷는 시민들.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면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출근과 등교에 나섰습니다. 오늘 길도 많이 미끄럽고 얼어있길래 좀 일찍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미끄러워서 조심하면서 걸었어요. 30cm가 넘는 눈이 내린 무안은 굴착기부터 트랙터까지 제설 작업에 동원됐습니다. 주민들도 넉가래와 눈삽을 들고 함께 나섰지만 길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. 시골이다 보니까 마을 안쪽은 제설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물건 내려오면 배송도 지금 배송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물건을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. 눈 덮인 양식장이 주먹으로 내리친 듯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. 휘어진 철골은 내부의 양식 수조까지 덮쳤습니다. 출하를 마친 넙치 양식장 지붕이 폭설로 무너지면서 7개 동 3,300제곱미터가 피해를 봤습니다. 새벽부터 약간씩 이제 조짐이 보였고요. 이제 우두두둑 소리 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차점 아침에 무너지고 하나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조금 있다 또 무너지고 이렇게. 가격 폭락으로 수확이 늦어지고 있는 양배추 밭에도 눈이 쏟아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커졌습니다. 눈이 녹으면 이것이 썩은 병 아니면 마른 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. 무안에서는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 17동과 건조시설 3동이 폭설로 무너졌습니다.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한파가 꺾이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 추가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.